안녕하세요. 쌍둥이족 최상민입니다. 드디어 1,000명이 됐습니다. 아, 지금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전 솔직히 1,000명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겠다 생각했는데 네, 정말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라이브 할 때 그 Q&A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Q&A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1,000명인데 뭐 Q&A를 물론 이제 질문이 너무 적거나 그러면 제가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예, 쪽팔려서 나중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 영상 앞부분에 지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 1,000명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냥 저 사는 거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래도 1,000명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질문은 이 영상 댓글이나 또는 제 인스타 아이디 여기로 해주시면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질문 너무 없고 막 재미없. 아 몰라요. 하여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1,000명 진짜 감사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세요. 갈까? 아롱아? 오늘은 미팅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잠깐 나왔는데 제가 쓰는 삼각대가 요거거든요. 조비 고릴라 포드. 이게 진짜 편하고 좋아요. 막 이런데 감아가지고 카메라를 아무데서나 거치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단점이 이게 크랙이 가가지고 이게 힘이 없어집니다. 카메라 무게를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공식 수입원인 썬포토에 가면 보상 판매식으로 이거를 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 가격으로 다시 새 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썬포토에 좀 들렸다가 날씨는 지금 딱 봄 같고 좋은데 미세먼지가 진짜 미쳤네. 이게 원래 12만원이란 말이죠. 이 다리맛 76,000원에 3K 그러니까 3kg까지 버틸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그냥 좀 더 튼튼한 5K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겁나 튼튼하게 딱 쓸 수 있죠. 오 짱짱해. 엄청 짱짱해. 그리고 보상 판매를 해서 받으면 좋은 게 이 골라포드를 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은 얘가 크랙이 생기거나 막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은 무상으로 AS가 된단 말이죠. 얘도 보상 판매를 받았기 때문에 새 제품이라 얘도 이제 1년 동안 또 AS가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한번 이렇게 보상 판매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이제 방에서 계속 편집을 하고 쉬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저 책상이 일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최근에는 좀 거실에 나와 있는 일이 조금 많아졌는데 이 거실이 저는 진짜 마음에 참 안 든단 말이죠. 지금 뒤에 밝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이 커튼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이 커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이게 진짜 아니 제가 이거 커튼을 바꾸려고 그냥 내 돈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커튼 바꾸자 그랬는데 아버지가 괜찮다고 좋다 그랬잖아. 그래요. 비싼 거라고. 그래요. 아 이거 뭐야?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어떻게? 뭐가 어떻게 인마 좋은 이게 원래 좋은 건데 비싼 건데. 아 이게 어떻게 이쁜 커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대 아롱아. 아니 나는 진짜 아 진짜 아버지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미적 감각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에 설득을 해가지고 여기를 조금 그나마 좀 낮게 바꾸려고 지금 이것저것 좀 샀어요. 저 옆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뜯도록 하고 일단은 아 요거 먼저. 바로 이 겔 테이프입니다. 이걸로 어디를 정리할 거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 TV 밑에를 정리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쉬면서 거실에서 필수도 많이 하고 TV로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참 눈에 많이 거슬렸어요. 뜯으면 이제 이런 테이프가 있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셋톱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이런 데다가 딱 붙이면 정리 이제 마지막으로 제 동생이 집에서 이 플스로 저스트 댄스를 가끔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끝.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서랍장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제대로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말하고 움직이는 제스처 보니까 지금 이 서랍장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같은데 지금 밑에 이제 갈색 서랍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서랍장이 이제 정말 오래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서랍장이 예, 잘 안 열릴 줄 알았는데 뻑뻑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열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이 다음은 바로 이 소파입니다. 이 소파가 원래 이색이란 말이죠. 이케아에서 제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소파 이 시트가 더러워지면은 세탁하기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천을 깔아놨어요. 소파 위에 이렇게 커버처럼 씌워놨는데 이것도 약간 좀 감각이 좀 올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난 이거 알죠 아버지? 그래서 이 소파 커버도 또 따로 샀거든요. 아롱아 내려와 일로 와. 일로 와. 내려오라니까 이 쇼가. I got no drip in my pocket. Must have forgot it, or maybe I already lost it. Don't got enough to go pop it. I'm about to take off. 자 이제 일단 소파 끝났고 이제 큰 거 하나 더 남았는데 이제 커튼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이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여기가 커튼이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요. 지금 커튼 봉 거치대가 여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레일형으로 but nobody ever heard of me. You don't got 5 O's when I say word to me. Nah, but really, really, y'all been acting silly. I could care less if you fucking with me, 'cause I still got the chest coming on and feeling. I got no drip in my pocket. Yeah, must have forgot it or maybe I already lost it. Don't got enough to go cop it. I'm about to take off like a rocket. Oh, Houston, we might have a problem, but that don't mean money will solve 'em. Yeah, that don't mean money will solve 'em. It was never about the commas. You know that these problems they come with a lease. Shawty keep on asking for like I got the money just go to the streets. This is your 할머니. 할머니 탕수육 소스 붓는 게 나 안 붓. 맘대로요. 맘대로 해? 난 부먹인디? 너 부먹이야? 역시 우리 집은 근본이 있구만. 탕수육은 부먹이지. 진짜 탕수육은 부먹이지. 부은 다음에 간장 찍먹. 아 그니까 역시 우리 집이 근본이 있다니까.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거의 다 해놔가지고 조명만 조금 설치를 하면 됩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맨 처음에 여기 옆에다가 스탠드를 하나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에서 인터넷으로 스탠드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이 스탠드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거고요. 영상에서 맨 처음에 그 유료 광고 포함이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이제 헤이홈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거실을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주문을 하고 있던 차에 딱 그 헤이홈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제품들을 이렇게 협찬을 해줄 테니까 그 한번 써보고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참고로 이 제품만 제공받았고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따로 뭐 원고류나 이런 것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제품만 협찬을 해주셨어요. 헤이홈은 이제 스마트 IoT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요거를 먼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LED 스마트 전구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 끼워가지고 여기를 이제 그 시리나 핸드폰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또 날씨에 따라서 이 전구의 색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이거를 다운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추가 들어간 다음에 전구의 불빛이 빠르게 깜빡이는지 확인해주세요.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스마트 전구랑 연결을 한 다음에 헤이홈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전구가 이렇게 뜹니다. 이거를 맘대로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밝기 조절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레시피에 들어가면은 클릭했을 때 제품 실행, 전구, 전원을 킵니다. 모드는 화이트로, 밝기는 255 이렇게 저장, 다음 이렇게 해주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시리에 추가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서 시리에 추가, 전원, 끔 얘는 전원, 켬 이렇게 추가를 해서 단축어에 들어가면 전원 켬, 전원 끔 이렇게 두 개의 단축어가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 끔을 누르면 이렇게 전원이 꺼지고요. 전원 켬을 누르면 이렇게 맘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서 고급 레시피로 들어가서 위치는 내가 사는 집 주소에서 비가 오면 전구를 켜는데 파란색으로 그날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이 전구가 파란색인 걸 보고 집 밖에 나갈 때 그냥 우산을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물 감지기를 설치해서 그 감지기에 감지되면은 전구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지금 하나가 더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제가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건데 바로 이 스마트 라인 LED입니다 얘는 이제 제가 어디에 놓으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 여기 커튼 뒤에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다가 이 LED를 설치를 해서 이걸로 분위기를 낼 거예요. 일단 한번 열어보면 설명서, 그다음에 플러그, 그다음에 라인 연결하는 거 이렇게가 들어 있고 여기 스마트 전구 LED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길이가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커튼 레일 다는 곳이 한 4m 정도 되거든요. 길이가 안 나올 것 같아서 4m까지 연장할 수 있게 따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보내주셨고 이제 이거를 이 LED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연장을 해줍니다. 저기 천장에다가 쫙 붙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3M 테이프가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가지고 위에다가 일단 먼저 붙여볼게요. Yeah, that don't mean money will solve them. It was never about the commas. You know that these problems they come with a lease. 컨트롤러도 위에 붙여주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제 샀던 이 겔 테이프 있잖아요. 요걸로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컬러 변경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제가 레시피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LED를 전원을 켜서 밝기를 가장 밝게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해놓으면 이 스탠드는 밖에 비가 온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제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 LED가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거실 등을 따로 켜도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것보다 저한테 가장 좋았던 점은 제 방은 이제 그렇다 치는데 거실은 이제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다 보니까 제 아이디로 아빠 휴대폰에 로그인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삼성, 애플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빅스비 전구 켜줘. 네, 전구를 켤게요. 하이빅스비 모드등 켜줘. 네, 모드등을 켤게요. 모드등 빨간색으로 바꿔줘. 이제 동생이랑 저는 아이폰을 쓰니까 동생이랑 저는 아이폰으로 쓰고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은 빅스비로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아버지의 감각대로 이번 거실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헤이홈에서는 이 스마트 전구, 뭐 LED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커튼, 스마트 스위치, 허브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더보기란에 정보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민 기자였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아빠가 놨죠 이거. 이거. 그래요. 이뻐? 이게? 좋잖아. 오케이.